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. 최근에 국내 및 해외 블록체인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재밌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가장 잘 될 것 같은 게임 체인 및 게임 등을 정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. 론인체인이 우선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수위체인이 점점 올라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수위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자주 다뤘었지만 게임 쪽 생태계로 확실하게 확장하고 있는데요. 이러한 결과로 최근 수위플레이 0x1이라는 게임 디바이스까지 출시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.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PSP, 닌텐도 같은 느낌의 디바이스로 이게 출시됐다고 했을 때 정말 P2E 시장의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특히 2-3년 전 제가 P2E 유튜버로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 이 기계를 구매한 사람들은 소울바운드 토큰이 에어드랍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추후 리워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에 관련되어 더 자세한 결과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계속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 꼭 들어와 주셔야겠죠. 혹시나 이 디바이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, 그분들께서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스위치에는 어떤 게임들이 있길래 영상 초반에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고 이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?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바이낸스 및 유튜브 생방으로까지 진행했던 소사이어티입니다. 이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RPG 요소를 더한 AAA 슈팅 게임으로 PVP와 PVE 액션을 중심으로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약간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가 합쳐진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 소사이어티는 현재 토큰도 발행하기 전이라서 많은 게임 유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제 구독자 이벤트로 당시에 NTX라는 포인트까지 지급해줬기 때문에 추후 토큰으로 수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정말 이걸 해봤을 때 P2E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다 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크타임스라는 게임입니다. 사실 저는 이 게임을 접해보지 못해서 트레일러 영상 등만 봤었는데 보니까 중세 전투를 중심으로 한 PVP 게임으로 약간 농부를 키워서 그 농부가 전사가 되고 좀 다른 유저들과 싸우는 좀 빠른 템포의 액션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게임은 모두 수위의 초고속 거래 처리를 통해 끊임없는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요. 수위는 이처럼 웹2와 웹3의 경계를 허물어서 웹2 게임 시장은 굉장히 큰데 웹3 게임 시장은 아직 작다 보니까 웹2 게임 유저들을 웹3로 많이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시로 보여줬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바이스와 이 두 가지 게임들이겠죠. 역시 파운더들이 메타, 페이스북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이번 KBW와 토큰 2049에서 이 디바이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스위치엔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P2E를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어떤 체인이든 간에 빨리 P2E 시장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치엔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.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.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.